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한 건축 컨셉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크기나 비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해서 비율을 맞추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계단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면 모델링이 빨리 완성될 것 같아요. 일단 뷰포트로 이미지를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뷰트맵 뷰포트 드랍 창이 뜨면 두 번째에 있는 인바이로먼트 맵은 오프한 다음 OK 합니다. 뷰포트에 보이는 상태로 이미지가 딱 맞춰지기 때문에 위아래가 줄어든 상태가 보입니다. 렌더 셋업 창을 열어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입력합니다. 564에 731. 비율을 락을 걸어주고 Shift F로 이미지 비율로 뷰포트에 보이게 합니다. 퍼스펙티브를 크게 만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게요. 일단 박스가 하나 필요하겠죠? 뷰를 맞추기 위해서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Alt+X로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유틸리티 패널에서 퍼스펙티브 매치를 실행합니다. 라인들을 보이게 하면 XYZ축의 라인들이 보입니다. 빨간색을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를 맞춰줍니다.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맞춰줍니다. Y축을 이용해서 선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으로 맞춰줍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맞춰줄게요. Z축도 맞춰줍니다. 어느 정도 뷰가 맞춰지면 박스의 기울기도 다 맞춰지게 되는데 뷰를 축소해서 이쪽 모서리 부분에 박스가 놓이게끔 작업해줍니다. 박스가 놓이면 바닥면을 맞추고 이쪽 모서리만 맞추세요. 이쪽 끝은 박스 크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로 카메라 뷰를 만듭니다. 이제 모디파이 패널로 가시면 되겠죠?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불필요한 쇼 버튼은 오프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폴리곤으로 처음 클릭한 면이 선택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뒷면이 선택됩니다. 뒷면을 이용해서 Y축으로 살짝 이동해서 모서리를 맞춰줍니다. X축 방향도 똑같이 선택해서 이쪽 모서리를 맞춰줍니다. 윗면을 선택해서 위로 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 모서리까지만 맞춰줍니다. Swift Loop 명령으로, Swift Loop 명령은 모델링의 Edit에 있습니다. Swift Loop 단축키를 지정하고 사용하시면 훨씬 편해요. Swift Loop를 실행하고 이 부분에 라인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끝나는 부분, 2층 계단 끝에도 라인을 추가하고 벽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도 라인을 추가합니다. 라인을 추가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위에 있는 지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을 기준으로 추가되는 거, 이런 선들은 가능한데 지붕을 방해할 수 있는 선들은 나중에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엣지에서 여기 선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세 개의 엣지가 되겠네요. 그리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 개 커넥트 합니다. 커넥트 된 엣지를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지붕을 만듭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다 만들어졌네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한 엣지를 추가할게요. 여기 세 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 합니다.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모서리를 맞춥니다.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곳들을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먼저 Swift Loop 명령으로 여기 선에 맞춰서 작업을 추가해 줄게요. 이때 얘를 먼저 추가할 건지 아니면 안쪽을 파내고 추가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보통 이 안쪽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면을 열고 Delete, Edge를 이용해서 이 엣지를 스냅을 걸고 X축 방향으로 앞에 있는 버텍스에 맞춰줍니다. 이두 개는 브릿지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구멍이 생기고 위에도 구멍이 생기겠죠? 이때 보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구멍을 한 번에 캡으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정확하게 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고 밑에 보면 계단이 바로 올라가면서 계단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높이만큼은 스위프트 루프로 라인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리곤은 여기 있는 세 개의 면은 삭제하겠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죠. 이제 뒤에 있는 이미지는 또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필요는 없어요.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뷰포트 운영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백그라운드에 가시면 지금 백그라운드가 이미지를 드래그 했기 때문에 이미지의 위치하고 이렇게 파일이 사용되고 있다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를 솔리드 컬러로 만들어주고 오케이 합니다. 원래 상태의 뷰포트 컬러가 나오죠. 여기도 오스그래픽 뷰로 하고 여기는 레프트 뷰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여기에서 쉬프트 드래그 윗면이 더 넓게 작업을 해주고 여기까지 기울어지는 계단이 만들어지잖아요. 브릿지로 연결합니다. 이 측면에 있는 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긴 삭제하고 이면은 안쪽으로 익스트루드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계단을 만들어 볼게요. 폴리곤을 하나 선택해 놓고 나중을 위해서 이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합니다. 커넥트는 17개나 뭐 19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9개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커넥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엣지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플릿합니다. 스플릿하게 되면 가위로 잘린 것처럼 다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플릿으로 하는 거고 계단이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 폴리곤이 위쪽을 바라보게 할 건데 스케일을 이용해도 되지만 스케일 명령을 클릭해보면 스케일 명령이 총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 두 번째 거를 선택하면 XYZ축의 스케일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XYZ축을 한 번에 조정하는 스케일인데 물론 뷰포트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에 있는 스케일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스케일 트랜스폼 타입인이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Z축 방향으로 여기 스피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0이 됩니다. 0이 되면 다 위쪽을 바라보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형태를 만들려고 한 거고요. 창을 닫고 이동시켜서 선택되어 있는 면을 Z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스냅을 걸고 락을 걸어서 점을 맞춰줍니다. 그럼 이렇게 쭉 높이가 똑같은 상태의 계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앞쪽이 다 겹쳐지게끔 하고 이 앞쪽의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일일이 선택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아래에 있는 엣지만 선택해제한 다음에 Z축 방향으로 지금 Z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스페이스바로 락을 걸어주고 쉬프트 드래그로 스냅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맞춰주면 앞에가 다 막혀있는 상태의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버텍스를 모두 선택하고 웰드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웰드가 되겠죠. 보도를 선택해서 열려있는 부분에 보도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열려있는 면이 선택됩니다. 캡하고 이 부분도 캡으로 닫아줍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졌네요. 카메라에서 보면 이런 형태고 RTX를 누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위에 보면 그라데이션이 생기는데 이거는 원래 윗면이 한 면이었는데 가운데 엣지를 추가한 다음에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한 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해줍니다. 그러면 면이 깨끗하게 바뀌면서 꺾여있는 면들이 깨끗하게 보이게 되죠.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렌더링 했을 때 스무싱 그룹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위에 있는 굴뚝도 만들어 볼게요. 위에 있는 굴뚝은 에디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오스그래픽 뷰 위에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고 높이가 없이 옆으로 벌어지게끔만 합니다. 오케이 하고 굴뚝이 생길 부분에 스위프트 루프로 측면으로 추가해 줍니다. 필요한 면은 폴리곤에서 두 개의 면이 필요하고 디태치 위에 있는 에디폴리를 삭제합니다. 에디폴리에서 추가됐던 엣지들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깨끗하겠죠. 떼어낸 이물체, 이물체를 이용해서 보도를 잡고 스냅을 오프하고 Z축 방향으로 쉬프트 드래그 한 다음에 선택된 엣지가 꺾여 있잖아요. 이 선택된 엣지를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Z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평면이 됩니다. 폴리곤에서 컨트롤 A로 모든 면을 선택하고 플립합니다. 그 다음 윗면을 잡고 캡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모델링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작업 스타일이 제 강의를 보고 모델링을 연습하다 보면 저하고 비슷한 모델링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점이 몇 개 없지만 캡으로 닫게 되면 가운데 있는 점들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얘를 다시 커넥트로 연결해주면 깨끗한 모델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이기 때문에 쉬운 건데 가운데 이런 점들이 여러 개 있다면 그걸 일일이 연결해주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도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엣지에서 양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버리고 그냥 브릿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 작업이 없이 한 번에 그냥 닫아버리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비슷한 작업을 만났을 때 가운데 여러 개의 점이 있더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앞으로 몇개더 보여드릴 텐데, 그때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두시면 다음에 설명드릴 때더 이해가 빠르겠죠? 이렇게 닫아주면 지붕에 있는 굴뚝도 만들어진 상태가 됩니다. 모델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렌더링을 위해서 플랜을 하나 설치할게요. 플랜을 설치하고 카메라에서 봤을 때 카메라에 맞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놓고 에디테이블 폴리 뒤에 있는 엣지를 더블 클릭하고 위쪽 방향으로 쉬프트 드래그 좀 길게 하고 쉬프트 드래그 저렇게 해서 벽을 만듭니다. 그 다음 터보 스무스 그럼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뒷벽이 돼요. 부드럽게 해놓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라이트를 하나 설치할게요. V-Ray 라이트 돔 라이트 형태로 설치하고 밝기나 이런 건 여러분이 사용할 HDRI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한다면 HDRI를 생각한 밝기를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처에서는 V-Ray HDRI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상태를 한번 렌더링해 볼게요. 일단 물체는 기본 재질을 줘야겠죠? V-Ray 재질을 하나 선택하고 뒤에는 기본 회색을 줄게요. Shift 드래그하고 앞에 있는 두 물체는 흰색을 주겠습니다. 190 정도. 그리고 이190 정도를 그냥 주면 너무 재미없겠죠? 디퓨즈를 복사하고 나중에 작업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색상을 복사해서 하는 게 작업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어요. 흰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V-Ray 더트맵에 언어클루드 컬러에 페이스트합니다. 그리고 오클루드 컬러에도 페이스트하고 오클루드 컬러를 현재 붙여넣기 한 색상보다 조금만 어둡게 조정합니다. 반지름은 지금 있는 측정 값을 모르기 때문에 뷰의 크기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뷰에 맞게 1 정도로 만들어주고, 섭디비전 값은 24 정도, 디스트리뷰션 값은 0으로 약간 부드럽게 퍼지게 0.2 정도 퍼지게 하겠습니다. 얘를 디퓨즈에 연결해 줄게요. 반사도 살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절반 정도의 회색, 그리고 글로스니스는 0.7 정도 주고, 약간 퍼지게 워드로 쉐이딩을 할게요. 적용 된것 같습니다. 렌더링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렌더 세팅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테스트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렌더링. 카메라 세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트가 밝아요. 카메라 세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켜놓고 카메라 선택, 모디파이 패널, 셔터 스피드는 1세컨드, 아무것도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60분의 1초로 할게요. 익스포저 인스톨, 100 ISO로,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으로 해놓습니다. F 넘버를 5.6으로 바꾸고 장면에 있는 라이트는 5로 높여줍니다. 텍스처를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래된 나무 텍스처 같은 거 넣어서 작업을 해보시거나 뷰도 좀 바꿔보시고 그러면 더 모형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HDRI를 바꿔보셔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니까 HDRI를 좀 어둡게 해놓고 메인 광원을 측면에 만드는 것도 재미있는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렇겠죠? 뷰가 바뀌는 거는 카메라 뷰 선택해 놓고 렌더 셋업에서 뷰를 락을 걸어 주시면 바뀌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라이트를 V-Ray 라이트, 플랜 라이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동시켜서 약간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 5600 라이트에 컬러가 들어가면 달라지니까 느낌이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모델링을 렌더링 할 때는 인바이런먼트에서 V-Ray 툰을 추가하신 다음에 렌더링하면 더 느낌이 좋기 때문에 형태 파악도 좋고 투명도만 0.4 정도 하고 렌더링 해줍니다. V-Ray 프레임 버퍼에 보면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약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저장되기 전에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다 조정하는 것보다는 렌더 이미지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포토샵에서 나머지 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보면 그런 옵션들을 볼수 있는 옵션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보게 되면 익스포저라고 노출을 조정하는 밝기, 컨트라스트,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도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푸른색을 빼면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빛이 들어가고 노란빛을 빼면 푸른색 빛이 장면 전체에 보이게 되죠. 채도 뭐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고 색상을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림자지는 부분은 그리고 일반적인 가운데 톤은 노란색이 좀 더 들어가게 조정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는 노란색을 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현실감을 주는 거예요. 이건 개인차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정하시면 좋고 밑에 커브를 이용해서 보통 포토샵에서도 커브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커브 조정하시면 밝고 어두운 걸 조정할 수 있고요. 익스포저에서는 이 밝은 부분을 막 조정하다 보면 타는데 그 하이라이트 타는 부분을 약간 줄여서 좀 타는 걸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가 조금은 다르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이런 형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렸고 뭐 계단 만드는 거나 선을 추가할 때 우선순위 뭐 이런 게 여러분하고 맞는지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